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리프트에 대해서 공부했죠. 일렉트릭 필드가 있게 되면 차지 캐리어들이 이제 필드의 영향으로 전자는 파지티블리 차지드 일렉트로드 쪽으로, 홀은 네가티브 일렉트로드 쪽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현상, 드리프트에 대해서 배웠고, 일렉트릭 필드가 지나치게 세지 않다면 일렉트릭 필드가 커질수록 드리프트 빌로시티 값은 리니어하게 빨라진다고 했죠. 그때 비례상수 역할을 하는 게 모빌리티 뮤고, 그래서 드리프트 빌로시티 V는 뮤에다가 일렉트릭 필드 곱한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됐었어요.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좀더할 텐데, 우리가 전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그래서 컨덕션 밴드 엣지, 뭐 밸런스 밴드 엣지 이런 얘기를 했었어.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X축이 포지션이에요. 위치, X값. 우리가 원디멘셔널한 것만 생각을 한다면 이 포지션 축이고, 이게 에너지 축인데 뭐의 에너지냐 하면 밴드 다이어그램은 일렉트론을 기준으로 그려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거는 전자가 갖고 있는 토탈 에너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죠. 그래서 전자가 갖고 있는 그 토탈 에너지를 뜻해요. 그랬을 때 컨덕션 밴드 엣지가 여기 존재하고 밸런스 밴드가 여기고, 실리콘이라면 요 간격이 뭐 1.12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고, 얘는 거의 한가운데 있다. 요게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었었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온 거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이런 녀석들은 사실은 절대값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열역학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에너지를 우리가 절대값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열역학에서도 모든 에너지는 다 상대적으로 표현했었죠. 그게 인터널 에너지건, 깁스 에너지건, 뭐 엔탈피건 간에 다 상대적으로 표현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상대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좀더 자세히 그리면 이와 같이 그리는 게더 타당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떠한 기준선, 에너지의 기준선, 이걸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X값에 따라서 이게 변하지 않는 어떤 기준값이에요. 어떤 기준을 포지션 인디펜던트한 임의에, 이건 마음대로 정해도 돼.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마음대로 정해도 돼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컨덕션 밴드 엣지가 여기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레퍼런스 대비 이만큼 위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고, EI, EV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자의 에너지가 만약에 여기쯤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때 전자의 에너지라는 건 토탈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 토탈 에너지 역시 이 레퍼런스 레벨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 Y축 값 자체도 사실은 레퍼런스 대비 얼마만큼 위로 올라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저분한 레퍼런스 다 떼버리고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하는 게더 합리적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얘기했듯이 여기가 에너지 축인데 뭐의 에너지냐면 일렉트론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일렉트론을 갖고 표현할 때 위로 올라가면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야. 따라서 이 그림에다가 우리가 홀도 표현을 하잖아. 따라서 홀에 대한 에너지는 요 밑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렉트론하고 홀은 차지가 반대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점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일렉트론의 에너지가 커지는 거라면 홀의 에너지는 밑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간단한 생각을 하나 해봅시다. 일렉트릭 필드가 안 걸려 있을 때, 이퀼리브리움 상태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안 걸려 있어요. 그럴 때는 밴드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려져 있는 것처럼 수평선이에요, 얘네들은. 포지션이 바뀌어도 어떤 위치에서건 EV, EI, EC, 얘네들은 다 수평선이에요. 이게 특징이야. 일렉트릭 필드가 없을 때 수평선으로 그려져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을 했는데 얼마만큼 공급을 했냐 하면 정확하게 밴드 갭만큼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여기에 있던 전자가 그 결합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던 전자가 결합이 끊어지면서 역이 됐다고 합시다. 익사이트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일렉트론이 생기고 여기 홀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일렉트론, 여기 홀이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 전자 또는 이 홀은 결합에 구속되어 있는 애들이 아니죠.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차지 캐리어들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뭐야? 어떤 속도를 갖는다는 거죠. 예. 속도를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 차지 어떤 입자의 질량에다가 빌로시티 제곱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밴드갭만큼 에너지를 공급해서 여기에 전자, 여기에 홀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이제 결합만 딱 끊어진 상태지 뭔가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카이네틱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펙티브한 어떤 모션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카이네틱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카이네틱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전자가 갖고 있는 토탈 에너지에서 그 컨덕션 밴드 엣지의 에너지, 그 차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할 때 토탈 에너지는 원래는 E-E 레퍼런스였었죠.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 엣지도 원래 EC-E 레퍼런스였어. 근데 레퍼런스는 사실 지워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겠죠. 이게 카이네틱 에너지예요. 따라서 전자가 카이네틱 에너지를 가지려면 전자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 있어야 돼요?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간 만큼, 여기에서 위로 올라간 만큼의 카이네틱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고, 홀도 여기 있으면 안 돼.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요것부터 밑으로 내려간 만큼 카이네틱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밴드갭만큼만 에너지를 공급해서 결합만 딱 끊어놓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면 굉장히 그렇게 하기 힘들겠지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멍하니 있는 상태가 되겠죠. 바보 같은 애들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 논의를 하게 되면 얘기한 대로 홀에 대한 카이네틱 에너지는 홀의 토탈 에너지에서 요 값을 뺀 거 따라서 에너지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값이 카이네틱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요번에는 에너지를 좀 넉넉하게 기분 써서 넉넉하게 공급을 해봅시다. 그래서 홀은 여기, 일렉트론은 여기 생겼어요. 에너지가. 그러면 여분이 있네. 그렇죠? 카이네틱 에너지가 요 값이 0이 아니죠. 따라서 얘는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일렉트론과 홀의 주로 일렉트론 관점에서 이제 계속 내가 설명을 할 텐데 카이네틱 에너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죠.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 토탈 에너지, 일렉트론의 토탈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에요. 그런데 토탈 에너지, 그거는 E-E 레퍼런스라고 했었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요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려면 이 값에서 카이네틱 에너지를 빼면 되지요. 그렇죠? 근데 카이네틱 에너지 여기서 구해놨으니까 결국은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게 포텐셜 에너지일 거예요.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는 요 값에서 요 값을 뺀 거. 여기다 썼지. 그러면 뭐가 지워져? 요게 지워지죠. 지워질 거 지워지고 남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은 레퍼런스로부터 컨덕션 밴드 엣지까지의 에너지. 그게 바로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예요. 비슷한 논의를 홀에 대해서도 하면 홀의 포텐셜 에너지는 레퍼런스 레벨하고 그다음에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베일런스 밴드 엣지 그 차이값. 요게 뒤로 바뀌어 있죠. 서로. 요게 홀의 포텐셜 에너지예요. 일렉트론과 홀의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 이야기를 했는데 주의할 거는 이 포텐셜 에너지 이거 역시 얘나 얘나 다 마찬가지야. 다 상대적인 값이에요.
상대적인 값이에요. 우리가 에너지의 절대값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원인이 어디냐면 포텐셜 에너지에 있는 거예요. 카이네틱 에너지는 속도를 알고 질량을 알면 그건 구할 수 있어요. 그 값을.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절대값이 얼마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 따라서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표현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에 있는 일렉트론 또는 홀의 포텐셜 에너지도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이 레퍼런스 레벨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마음에 드는 걸로 기준으로 잡으면 돼. 다만 주의할 거는 이 레퍼런스 레벨은 위치에 따라 변하는 건 아니에요. 포지션 인디펜던트에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지금까지 이제 워밍업이고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밴드 밴딩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본 밴드는 밴드 다이어그램이 아주 이쁘게 수평선으로 이렇게 정갈하게 그려져 있죠. 일렉트릭 필드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일렉트릭 필드를 이 필드를 가하게 되면 밴드가 구부러져요. 이걸 이제 밴드 밴딩이라고 해. 밴드 밴딩이 일어나.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요. 예를 들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 방향으로 걸렸어. 이 방향으로 걸리면 원래는 수평선이었던 애들이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휘어져. 지금 일렉트릭 필드가 이 방향으로 걸렸다는 얘기는 어디가 포지티브 포텐셜이고 어디가 네거티브 포텐셜이에요? 일렉트릭 필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리죠. 이게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이면 여기가 포지티브고 여기가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포텐셜이 높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포텐셜이 낮은 거죠. 하여간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돼. 왜 이렇게 바뀌는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일렉트릭 필드의 정의식이에요. 이거는 일반 물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게 일반 물리 1에 나오는지 2에 나오는지. 2에 나와요? 그래서 설명을 친절하게 할게요. 이게 일렉트릭 필드의 정의식이야. 일렉트릭 필드 결국은 단위 거리당 볼티지 얼마나 걸려 있느냐, 포텐셜 디퍼런스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X방향으로 포텐셜이 증가하면 일렉트릭 필드는 마이너스 방향을 향하게 돼 있죠. 그렇죠? 이 값이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X값이 증가할 때 볼티지는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왼쪽이 포텐셜이 크고 이쪽이 포텐셜이 낮은 거라는 거예요. 정의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렉트릭 필드의 정의식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포텐셜 포지티브, 여기가 네가티브, 상대적으로 네가티브, 상대적으로 포지티브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일렉트릭 필드의 정의식이고, 한편 이것도 이제 일반 물리 시간에 원래 배웠어야 되는 건데, 전하라 Q는 엘리멘터리 차지죠.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 값이에요. 그냥 Q는 딱 고정된 값이야. 마이너스 Q의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입자예요? 그게 마이너스 Q의 전하를 띄고 있는 게 전자죠. 예. 그런 입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입자에 일렉트릭 필드를 걸었어요. 어떻게? 포텐셜을 V를 걸었어. V를 걸게 되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QV만큼 내려가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QV만큼. 플러스 볼티지를 걸면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고 볼티지를 마이너스로 걸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렇게 돼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따라서 원래는 이렇게 있던 애들이 아까 이쪽에 플러스 볼티지를 걸었다 그랬죠? 플러스를 걸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QV만큼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QV만큼 내려간 거예요. 이와 같이 일렉트릭 필드를 걸었어. V라는 볼티지를 걸었어요. 포텐셜을. 그러면 마이너스 QV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라며 아까. EC-E 레퍼런스가. 그렇죠? 따라서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결국은 EC가 내려간다는 거죠. EC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컨덕션 밴드 엣지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얼마큼?
마이너스 QV만큼 내려간다는 얘기야. V라는 볼티지를 걸면 마이너스 QV만큼 내려간다면 아주 작은 볼티지 변화를 주게 되면 볼티지 차이를 주게 되면 얼마큼 내려가? DV만큼의 볼티지 차이를 주게 되면 포텐셜 차이를 주게 되면 요만큼 내려가게 되겠죠. 그죠? 컨덕션 밴드 엣지가 내려가는 정도가 마이너스 Q DV가 될 거예요. 그렇지? V를 걸 때 마이너스 QV가 내려가니까 미분한 거지. 이렇게 내려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요식하고 요식을 합쳐요. 요식하고 여기 DV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Q분의 DEC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DV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Q분의 DEC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나오죠. 이런 식이 나와요. 이런 식. 자, 이 식을 봅시다. 이 식의 의미는 일렉트릭 필드가 파지티브로 걸려 있어. 우리 그림처럼 파지티브로 걸려 있어요.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그렇다면 파지티브로 걸려 있다면 X방향으로 갈 때 플러스 X방향으로 갈 때 컨덕션 밴드 엣지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엉덩이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잖아.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 양의 기울기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컨덕션 밴드 엣지가 이 이유 때문에 이쪽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앞에서는 좀 간단한 그림을 그려놨고 이번에 이제 또 다른 밴드 다이어그램을 봅시다. 아, 이번에는 좀 더 이쁘게 뭐가 희한한 게 그려져 있죠. 이것도 밴드 다이어그램이에요. 여기가 X방향이고 여기가 토탈 에너지 방향이에요. 일렉트론의 토탈 에너지. 여기서 한 가지 얘기 더 합시다. 만약에 이 값이 0이면 어떻게 돼요? X방향을 X축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때 컨덕션 밴드 엣지가 기울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평선으로 되어 있다라면 그게 뭐야? 이게 여기가 0인 거죠? 여기가 0이라는 얘기는 뭐야? 일렉트릭 필드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밴드가 이렇게 수평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기울어져 있다, 휘어져 있다라면 바로 거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밴드가 수평선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치켜 올라가는 모양의 밴드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 방향이고 이런 식으로 밴드가 그려져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다는 것을 뜻해요. 따라서 이 그림을 보면 여기는 수평해. 여기도 수평하죠. 따라서 이 지역은 일렉트릭 필드가 안 걸려 있는 거지. 일렉트릭 필드가 어디 걸려 있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방향은 어디예요? 방향은 어디야? 이렇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과 X에 따른 컨덕션 밴드 엣지의 변화, 그 변화 방향이 똑같았었지. 그렇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지금 이 부분에 그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 그림 갖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만약에 전자의 에너지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는 요 전자는 지금 카이네틱 에너지가 요만큼 있다는 뜻이고 요 홀은 카이네틱 에너지가 요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하면 아까 봤던 요 전자 같은 경우에 어떤 레퍼런스 레벨로부터 여기까지가 포텐셜 에너지고 그 위에 요 부분이 카이네틱 에너지고 요거 두 개의 합이 토탈 에너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밴드 다이어그램이 이야기해주는 정보 중에 일부고 밴드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중요한 정보들을 얻게 되죠. 포텐셜이 어떻게 걸려 있는지, 그죠? 일렉트릭 필드를 우리가 걸었으니까 이 V와 포지션에 따른 포지션 X에 따른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 모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밴드의 모양만 봐도. 그래서 먼저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고, 그거하고 X방향으로 볼티지가 포텐셜이 늘어나면 일렉트릭 필드는 반대로 가야 된다고 했었어요. 따라서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지. 늘어나야지만 여기가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가죠. 그래서 이런 식의 오른쪽이 포텐셜이 높고 왼쪽이 포텐셜이 낮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도 생각해도 돼. 여기가 포텐셜이 높고 여기가 낮다는 건 여기가 상대적으로 플러스 볼티지가 걸려있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어디로 움직여야 돼?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기에 적어놓은 것처럼 어떤 밴드가 있는데 그게 좀 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휘어져 있는 부분에는 분명히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있다는 거고 포텐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 쉐입은 그냥 이거를 뒤집으면 돼. 업사이드 다운 하면 돼요. 여기 적어놓은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업사이드 다운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포지션에 따른 일렉트릭 필드 그거는 이 식을 보면 결국은 일렉트릭 필드는 뭐가 결정해요? 기울기가 결정해요. 여기에서의 기울기. 그렇죠? 따라서 기울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얼마예요? 0. 그래서 여기 쭉 다 0이잖아. 그렇죠? 그랬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음의 값으로 점점 큰 음의 값이 되죠? 그러다가 이 지점에 오면은 가장 큰 음의 값이 됐다가 점점 작은 음의 값이 됐죠? 그랬다가 다시 0이 되죠? 그렇죠? 기울기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지? 따라서 이와 같이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걸려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에 네가티브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가장 세게 걸려 있는 거는 요 지점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요 지점. 요 지점이 네가티브로 가장 크게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는 지점이 되겠죠. 그렇지? 네. 이와 같이 밴드 다이어그램을 보면 포텐셜과 일렉트릭 필드의 개형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꾸로 얘네들 중에 뭐 어느 게 하나가 주어지면 이거를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마음대로 밴드 다이어그램을 폈다 접었다 굽었다 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연습 문제가 하나 있네요. 연습 문제 하나 봅시다. 이번에는 또 아주 재밌는 밴드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컨덕션 밴드 했지? 쏙 들어갔어. 그랬다 다시 평평해졌어요. 여기도 EI도 그렇고 EV도 그렇고 다 같은 개형이에요. 그런데 페르미 레벨은 그냥 플랫하게 돼 있네. 수평선으로. 그렇죠? 이런 밴드 다이어그램이 있다고 칩시다. 일단 질문은 뭐냐 하면 이 예제는 내가 부분적으로만 지금 설명해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도록 해요. 연습하는데 좋은 예제니까. 자, V하고 X 다이어그램 그려라. E하고 X 다이어그램 그리라는 거예요. 아까 포텐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의 개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거를 업사이드 다운, 뒤집으면 된다 그랬죠? 네,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개형은 이렇게 돼. 딱 요 지점서부터 위로 뽀글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포텐셜이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포텐셜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기는 낮고 여기도 낮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 필드, 이 필드의 개형을 그려라 라는 거예요. 이 필드의 개형은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서 기울기 보면 된다 그랬죠? 기울기가 다 0이에요. 0이다가 네가티브로 커지다가 네가티브로 작아져서 0이 됐다가 포지티브로 커지다가 다시 포지티브로 작아져서 다시 0이 되죠? 그렇죠? 예, 출렁출렁 거리고 있지. 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밴드가 주어지면 포텐셜과 이 필드에 대한 개형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 얘네들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이걸 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의력이 깊은 학생들은 이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왜 다른 건 다 휘어서 그려놓고 얘는 이렇게 그렸지? 좀 이상하죠? 예, 이거 좀 이따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자, 또 질문. 자,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캐리어 액션 중에서 캐리어가 하는 짓거리, 예, 걔네들의 행동 양태 중에서 드리프트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리고 그거하고 관련된 밴드 밴딩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디퓨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디퓨전은 뭐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잘하는 이야기예요. 물리학 시간에도 얘기하고, 화공 재료 시간에도 얘기하고, 뭐 유체역학계도 나오고, 뭐 거의 모든 과목에서 디퓨전 얘기 다 나오죠. 그래서 너무 길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거는 디퓨전은 언제 발생해요?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있을 때 발생해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서 얘기하는 디퓨전은 뭐의 디퓨전이에요? 물론 실리콘 원자나 거기에 있는 어떤 임퓨리티나 이런 것도 디퓨전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지금 관심사는 차지 캐리어의 디퓨전이에요. 예. 그 이온이나 원자들이 디퓨전하는 건 차지 캐리어의 디퓨전에 비해서 훨씬 느리기 때문에 우리 그건 관심사가 아니고 지금 예. 차지 캐리어의 디퓨전이야. 자, 차지 캐리어의 디퓨전 역시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이죠. 그렇지? 농도 구배가 있을 때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그러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디퓨전이죠. 언제까지? 전체 농도가 다 균일해질 때까지. 그렇죠? 이게 디퓨전이고, 그러한 디퓨전이 일어나는 원인은 물리화학 2 시간에 공부했듯이 서모다이나믹 포스가 작용하죠. 열역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케미컬 포텐셜이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깁스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버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디퓨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짓거리를 안 해도 농도 구배가 있으면 디퓨전이 일어나요. 디퓨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식은 픽스 로지요. 픽스 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쉬운 거, 쉬운 식일 픽스 퍼스트 로라고 하지. 요 식이죠. 방금 내가 말로 한 거를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디퓨전이 일어나면 입자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차지지, 차지를 띄고 있는 입자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잘 이동하느냐, 이걸 갖다가 뭘로 표현한 거야? 플럭스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플럭스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이 지나가느냐, 차지드 파티클이 지금 지나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그래서 이 차지 플럭스가 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디퓨전 기본적으로 매러 플럭스인데, 예. 그 물질이 차지를 띄고 있다면 그게 차지 플럭스가 되는 거고, 하여간 이 플럭스가 클려면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커야 되고, 그때 플럭스의 방향은 예. 농도 구배와는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걸 뜻하는 거고, 그때 비례상수를 디퓨전 코이피션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뭐 어떤 입자들이 여기는 많이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는 X축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이게 양이에요. 이 값이 양이야. 그렇지? 이럴 때 디퓨전은 어디로 일어나? 이 방향으로 일어나죠. 예, 마이너스 방향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럭스를 플러스로 만들려고. 그렇죠? 이게 픽스 퍼스트 로의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차지드 파티클, 차지 캐리어인 일렉트론이나 홀이 디퓨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 식에다가 엘리멘터리 차지 Q만 곱해주면 그게 뭐예요? 차지 플럭스가 되겠지.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홀. 홀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죠. 이쪽은 많고 이쪽은 적어요. 그럼 홀이 어디로 움직여? 일로 움직이겠죠. 홀이 일로 움직여.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는 입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면 커런트의 방향은 어디야? 마찬가지 이 방향이죠. 그렇지? 그래서 홀 플럭스, positively charged particle의 플럭스, 홀 플럭스는 이 방향. 따라서 홀이 이렇게 플럭스가 지나간다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차지 플럭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기 적어놨죠? 차지 플럭스를 다른 말로 커런트 덴시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커런트 덴시티, 이게 뭐였어? 커런트 덴시티는 커런트를 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커런트는 뭐예요? 쿨롱 퍼 세크예요. 단위 시간당 몇 쿨롱이나 지나가느냐. 그걸 다시 면적으로 나눴어. 따라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몇 쿨롱이 지나가느냐. 이 얘기잖아. 그렇죠? 따라서 커런트 덴시티는 바로 차지 플럭스예요. 그래서 홀 플럭스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는 바로 플러스 차지가 지나가는 거고, 따라서 이 홀이 이렇게 디퓨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커런트,
그게 바로 이 차지 플럭스지. 커런트의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리고 그 커런트를 픽스를 넣어갖고 표현하면 앞에서 봤던 그식하고 똑같죠. 똑같아. 여기 농도, 아까는 농도를 C라고 썼는데 지금은 홀의 농도니까 여기 P라고 쓴 거고, 홀의 디퓨전 코이피션트, 그렇죠? 그 다음에 Q는 이게 농도니까 단위 3제곱센티미터당 개수니까 거기에다가 차지를 곱해줘야 차지 양이 될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앞에 픽슬로에서 있던 그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반면에 일렉트론이 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는 홀이고 얘는 일렉트론이에요. 지금 색깔이 똑같게 돼 있긴 하지만. 그러면 요번에 일렉트론은 어디로 움직여요? 이렇게. 그죠? 근데 차지가 뭐야? 마이너스예요. 예. 따라서 일렉트론 플럭스는 이렇게 되지만 예. 커런트는 어떻게 돼요? 일렉트론이 이렇게 움직이면 커런트의 방향은 반대인 거죠. 예. 그래서 커런트는 이 방향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티블리 차지드 파티클의 플럭스는 예. 이 방향이에요. 지금. 따라서 똑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전자기 때문에 차지가 마이너스니까 원래는 픽스 로에 의하면 요 앞에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죠. 근데 전자는 차지가 마이너스 Q지 홀은 플러스 Q고 따라서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여기가 플러스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보여준 요 두 식은 뭘 얘기하는 식이냐 하면 여기에 표시를 한 것처럼 커런트 덴시티예요. J는 커런트 덴시티지. 커런트 덴시티인데 홀의 커런트 덴시티예요. P니까 홀. 뭐에 의한? 디퓨전에 의한. 홀이 디퓨전을 할 때 생기는 커런트 덴시티는 요 픽스 포스트 로 갖고 이렇게 표현된다. 근데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기 때문에 픽스 로에 있는 것처럼 그냥 마이너스가 앞에 있는 거고. 일렉트론도 마찬가지로 일렉트론이 디퓨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커런트 덴시티는 똑같은 식으로 표현되는데 다만 앞에 플러스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슷한 식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일렉트론이나 홀은 움직여야 된다고 했지. 그걸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했어. 그죠? 드리프트 커런트도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생뚱맞게 또 이런 질문이 여기 있네. 디퓨전 코이피션트의 단위는 뭐예요? 이거는 뭐 잘 아는 거잖아. 디퓨전 코이피션트 단위? 이거 이 식 보고 따져보면 되잖아. 요게 지금 쿨롱 퍼 면적 시간이에요. 여기 이제 쿨롱으로 만드는 건 여기 있으니까 퍼 면적 시간이 되려면 이게 뭐야? 개수 퍼 볼륨. 여기에 dx가 있으니까 개수 퍼 거리의 4제곱이지. 근데 이게 제곱이 되려면 어떻게 돼? 여기에 거리의 제곱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퍼 시간이니까 시간인 분모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디퓨전 코이피언트 단위는 거리의 제곱 나누기 시간이에요.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건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예요.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 이것 때문에 잠깐 얘기가 이제 새끼로 샜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디퓨전에 의한 홀 커런트, 디퓨전에 의한 일렉트론 커런트예요. 근데 디퓨전 말고 드리프트에 의해서도 일렉트론 커런트, 홀 커런트가 생겨요. 따라서 토탈 커런트, 세마이컨덕터에서 흐를 수 있는 토탈 커런트는 뭐 기본적으로는 일렉트론 커런트와 홀 커런트의 합이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일렉트론 커런트와 홀 커런트의 합이지만 토탈 커런트는 이 네 가지의 합이에요. 네 가지. 일렉트론 먼저 홀 커런트. 홀 커런트는 드리프트, 디퓨전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드리프트 식이 이렇게 됐었지. 원래 Q, P 그 다음에 뭐였어요? VD였었지? QPVD. 이게 드리프트 커런트였어요. VD는 드리프트 빌로스티. 그죠? 근데 VD, 드리프트 빌로스티가 바로 뮤에다가 2 곱한 거. 이게 드리프트 빌로스티였잖아. 그렇죠? 예. 이거 앞에서 두 명이 졸려 그러네. 깨! 응? 그지? VD, V첨자 D 이렇게 쓴 거. 이게 드리프트 빌로스티였고, 그거는 일렉트릭 필드가 지나치게 크지만 않으면 뮤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 2였어요. 그래서 이게 드리프트 커런트고 이게 디퓨전 커런트고 홀에 대한 일렉트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합이 토탈 커런트예요. 이 네 가지의 합이.
오케이? 이 네 가지의 합이 토탈 커런트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까 문제 제기했던 얘기를 합시다. 아까 왜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예제 문제 풀 때 페르미 레벨만 뻣뻣하게 이렇게 수평선으로 있었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constancy of the Fermi level 이렇게 썼는데 평형 상태에 있다면 평형 상태라는 게 뭐야? Thermal equilibrium.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electric field, 뭐 magnetic field, 뭐 빛을 쪼여주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짓거리 우리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야. 평형 상태에서는 페르미 레벨은 x값이 바뀐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야? 이 얘기가 바로 아하, 수평선이어야 된다. 여기 안 써있네. 아, 수평선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페르미 레벨이 평형 상태에서는 왜 그런지 한번 따져봅시다. 네, 여기 써있구나. 평형 상태에서 페르미 레벨은 수평선이어야 된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그릴 때 만약에 페르미 레벨이 수평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차지가 움직여야 돼요. 차지가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평형 상태에서 네트 커런트가 감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트 커런트, 커런트가 감지된다는 건 뭐야? 그거 자체가 이미 평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지? 평형이면 어디에서든지 다 똑같아야 되잖아. 그지? 차지 캐리어들이 농도가 다 똑같아야 돼. 근데 그 커런트가 감지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근데 페르미 레벨이 수평선이 아닐 수 있는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경우하고 이 경우. 그렇지? 얘가 수평선이 아니지 지금. 얘도 수평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같이 휘어 있는 경우. 얘 수평선이 아닌데 얘네들은 뻣뻣하게 있는 경우.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두 경우가 가능할 거예요. 둘 다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는지 봅시다. 이게 뭘 의미해요? 지금 이 그림이? 휘었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 일렉트릭 필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뭐가 일어나야 돼? 드리프트가 있어야 되죠. 예.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이 차지 트랜스퍼가 드리프트에 의한 차지 트랜스퍼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 경우 이게 플랫하네? 이게 뭘 말하고 있어 지금? 일렉트릭 필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없어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배운 지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한가? 페르미 레벨과 컨덕션 밴드 엣지 사이의 거리가 멀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해? 농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농도가. 예? 전에 뭐라 그랬어? 일렉트론의 농도가 얼마나 높으냐라는 거는 뭐가 결정해요? 페르미 레벨과 컨덕션 밴드 엣지가 가까우면 갈까울수록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엣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렉트론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고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 쪽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홀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했죠. 따라서 이 그림을 보면 여기는 일렉트론의 농도가 낮고 여기는 일렉트론의 농도가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또 뭐가 벌어져야 돼 이제? 여기는 일렉트론이 많고 여기는 적고 여기 일렉트론이 많아야 돼 지금 이 그림대로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디퓨전이 일어나야 돼요. 따라서 이 경우라면 디퓨전에 의한 차지 트랜스퍼가 일어나야 되고 이 경우라면 드리프트에 의한 차지 트랜스퍼가 일어나야 돼. 근데 이퀼리브리움이라며. 그렇죠? 따라서 평형에서는 이렇게 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렉트릭 그 페르미 레벨이. 페르미 레벨은 일정해야 돼요. dx분의 d 페르미 레벨은 0이 돼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좀 더 가봅시다. 이제 우리가 반도체 N타입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뭐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마 의도적으로 했을 건데 불균일하게 도핑을 했대요. 불균일하게. 예를 들면 이게 N타입 반도체야. 꽤 두껍죠? N타입 반도체예요. 이 방향이 X, 이 두께 방향이 X라고 칩시다. 그러면 뭐 위쪽은 도핑을 많이 하고 밑에는 도핑을 덜 하거나 뭐 이런 경우예요. 아니면 위에는 덜 하고 밑에는 더 많이 했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도핑돼 있는 도노의 컨센트레이션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여기가 0이고 밑으로 아이고 없어져 버렸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L이라고 한다면 위에는 도핑이 덜 돼 있고 밑으로 갈수록 도핑이 좀 많이 돼 있는 이런 경우라고 칩시다. 자, 도노가 1로 갈수록 지금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일렉트론의 농도도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도노의 농도가 이렇다면 일렉트론도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일렉트론 농도 N 값도. 이게 뭘 의미해요? 이 상황은 만약에 우리가 불균일하게 도핑을 한 N타입 세미컨덕터가 평형에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평형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평형에 있으면 커런트가 감지되면 안 되죠. 평형에 있는 불균일하게 도핑된 N타입 세미컨덕터, 이런 식으로 불균일하게 도핑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전자가 많고 여기 전자가 적어.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야 돼? 디퓨전이 일어나야 돼요. 디퓨전. 어디서 얼로? 여기에서 1로 디퓨전이 일어나야 되겠죠. 일렉트론이 여기에서 1로 디퓨전 한다는 얘기는 디퓨전 커런트는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벌써 이상해. 얘 평형에 있다고 했는데 웬 디퓨전 커런트가 흘러? 이거 이상한데? 이상하죠? 아직까지 좀 이상해. 좀 더 들어봅시다. 끝까지 이상한지. 자, 그런데 앞에서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컨덕션 밴드 엣지와 페르미 레벨 사이의 요 에너지 차이값, N타입에서는 요 차이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예요? 전자의 농도가 많아지는 거죠. 따라서 이쪽이 전자의 농도가 많고 이쪽은 전자의 농도가 작다는 얘기는 뭐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값이 좁아지고 이 두 개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이쪽은 넓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컨덕션 밴드하고 페르미 레벨 사이의 간격이 좁아야 여기 전자가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앞 슬라이드에서 내가 얘기했죠. 이 페르미 레벨은 플랫해야 된다고. 그렇죠? 호라이전탈 라인으로 그려줘야 돼요. 이게 수평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EC-EF 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질 수 있는 방법은 컨덕션 밴드 이렇게 휘어 있고 밸런스 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밴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가능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따라서 그림을 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이제 뭐가 발생해야 돼? 그죠? 이 필드가 이제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필드가. 예. 이 그림,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컨덕션 밴드 엣지가 이렇게 밴드가 밴딩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일렉트릭 필드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아무 짓거리를 안 해서 지금 바깥에서 뭐 필드 걸어준 거 아니야. 우리가 한 거라고는 도핑을 좀 불균일하게 한 그런 작은 잘못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디퓨전 커런트가 막 이렇게 흐른다고 하고 이 안에는 막 필드가 막 걸려있대. 나는 아무 짓거리도 안 했는데. 예? 그래서 나는 아무 짓도 안 해 있는데 지들이 알아서 만든 필드. 이거를 빌트인 필드라고 불러요.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 왜 내가 사지 않았는데 아파트에 있는 장 이런 거 뭐라고 불러? 붙박이 장이라고 부르죠. 예, 예. 붙박이 필드라는 말이야. 빌트인 필드라고 불러요. 자, 이 빌트인 필드가 존재한다라는 의미고 빌트인 필드의 방향은 어떻게 돼? 지금 전자가 어디로 움직일까? 이렇게 움직이겠죠? 예. 그지? 그러니까 필드의 방향은 이 방향일 거예요. 그렇죠? 필드의 방향은 이 방향일 거고. 그 다음에 드리프트 커런트는 요 방향일 거고.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드리프트에 의한 전자의 움직임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드리프트 커런트는 요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불균일하게 도핑이 돼 있고 얘가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빛도 안 쪼여졌고 자기장, 전기장 다 안 걸어졌어. 단순히 우리는 온도를 상온으로 유지하면서 평형 상태에 놔뒀어요. 그랬을 때 이 안에서 디퓨전도 열심히 일어나고 있고 드리프트도 열심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방향이 반대예요, 지금.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전기는 안 흘러. 네트 커런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퀼리브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퀼리브리움이라는 거예요. 이퀼리브리움에 있다면 전류가 측정되면 안 됐죠. 네트 커런트는 제로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는 도핑이 균일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열심히 디퓨전, 전자가 1로 디퓨전하고 있고 따라서 디퓨전 커런트 이렇게. 그 다음에 드리프트는
이 방향으로 드리프트가 일어나고 있죠. 전자가 여기서 떼고르르 굴러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드리프트 커런트는 왼쪽으로 가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상쇄된 결과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평형에 있으면 토탈 커런트는 어찌됐건 0이 돼야 돼요. 예. 평형에 있으면 토탈 커런트는 어찌됐건 0이 돼야 돼. 그렇단 얘기는 뭐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토탈 커런트는 일렉트론 커런트와 홀 커런트의 합인데 이 두 개의 합이 0이란 말이죠. 그렇지? 근데 이 두 개의 합이 0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0이 돼?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0이야. 또는 얘는 양의 값인데 얘는 음의 값이야. 그리고 그 매그니튜드는 똑같아. 양은 크기는 똑같아. 그러면 0이 되겠죠.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평형 상태에서 토탈 커런트가 0인 이런 경우는 사실은 둘 다 제로예요. 일렉트론 커런트도 제로고 홀 커런트도 제로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얘기했잖아. 일렉트론 갖고 얘기했죠. 예. 일렉트론 커런트가 0이지. 왜 0이야? 이거 두 개 합이 0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우에 보면 이거 두 개의 합이 0이기 때문에 일렉트론 커런트가 0이에요. JN 값이 0이야. 예. 그렇죠? JN도 0이고 JP도 0이에요. 홀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0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야. 일렉트론도 그렇고 홀도 그래요. 예. 그렇죠? 얘가 0이고 얘가 0이기 때문에 0인 게 아니고 이거하고 이거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라 0인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아주 더 재미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 네 개가 다 0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네 개가 다. 언제 이 네 개가 다 0이 될까? 여기 이 네 개가 평형 상태에서 이 네 개의 컴포넌트가 다 0이 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토탈 커런트가 0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언제? 그게 걸어준 필드건 뭐 빌트인 필드건 간에 필드 하나도 없고 필드 하나도 없으면 그게 무슨 얘기야? 드리프트 커런트 다 빵이라는 얘기지. 이것도 빵. 이것도 빵. 그지? 그 다음에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 없어. 일렉트론에 대한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도 없고 홀에 대한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도 없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유니폼하게 도핑했다는 얘기야. 그지? 유니폼하게 도핑하고 필드 하나도 안 걸리면 그때는 이거 다 0 될 수 있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퀼리브리움에서는 토탈 커런트, 네트 커런트는 0이 돼야 돼요. 0. 예. 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퀼리브리움 하에서 심지어 이퀼리브리움 하에서도 non uniform doping, 유니폼하지 않게 도핑을 하면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빌트인 이 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난제로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다. 방금 위에서 뭐라 그랬어? 유니폼하게 도핑을 하게 되면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도 없고 이 필드도 없어서 각각이 다 0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난 유니폼 도핑을 하게 되면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도 있고 그다음에 빌트인 이 필드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가 다 0이기 때문에 네트 커런트가 없는 게 아니고 0은 아닌데 서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상쇄돼서 결과적으로 토탈 커런트가 0이 되는 거예요. 난 유니폼 도핑인 경우에는 어찌됐건 이퀼리브리움에서는 다 토탈 커런트는 0이다. 이유가 뭐건 간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지금 이게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있어요. 유니폼하지 않게 도핑을 했네. 그리고 이게 이퀼리브리움에 있다면, 일렉트론에 대해서 반대야. 이게 N타입이네. 만약에 P타입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다 홀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네트 커런트가 0이 되는 거죠. 요 경우를 좀 더 수식을 이제 만들어 봅시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뭐냐 하면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을 유도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 릴레이션 배웠어요.
언제 배웠어? 물리학2에서 배웠어요. 그때 내가 이 아인슈타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일석선생이다. 아인에, 슈타인. 아인에는 일, 슈타인은 돌. 그래서 일석선생이라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예. 아인슈타인 릴레이션, 물리학 시간에 배운 그 릴레이션이 뭐였어? 바로 디퓨전 코이피션트하고 모빌리티를 연관시켜주는 거였었죠. 물리학 시간에는 전해질, 이온성 전해질 용액, 거기에서의 모빌리티와 디퓨전을 설명할 때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이 나왔어요. 고체 상태에서도 똑같은 릴레이션이 있어요. 자, 요 예를 갖고 이제 유도할 텐데, 평형 상태에 있는 불균일하게 도핑된 세마이컨덕터, 뭐 N타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 합이 0이 돼야 돼.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드리프트 커런트, 아까 요거라고 했었어. 그 다음에 디퓨전 커런트. 원래 픽스 로면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일렉트론의 차지는 마이너스 Q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의 합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Q하고 지우고, 네, Q하고 지우고 나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렇지? 요 식을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요 식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페르미 레벨은 포지션과 무관해요. 이거는 그냥 수평선이야. 안 바뀌어. 기울기 0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요식을 유도했죠. 요식을 얘기했어. 컨덕션 밴드 엣지가 포지션에 따라서 컨덕션 밴드 엣지가 고개를 치켜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는 양의 값. 거꾸로 돼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 음의 값이다. 그 얘기 했지 않았을까. 요식 갖고. 마찬가지로 컨덕션 밴드에 대해서 밴드 갭만큼의 그 간격을 두고 밸런스 밴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면 얘도 당연히 성립해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거의 중간쯤에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거고. 하여간 요 관계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농도가 있죠. 전자의 농도. 여기에다가 요식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게 뭐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전자의 농도. 전자의 농도는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지. 하나는 요 앞에가 effective density of state가 나와 있는 식이었고, 두 번째는 ni 값이 나와 있는 요 식. 어느 걸로 표현해도 좋다고 했어요. 근데 요게 또 뭐 꽤 유용한 식이라고 내가 얘기는 했고, 그래서 굵은 박스를 그때 쳐놨었죠. 기억하지? 네, 그 식. 자, 요 식을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일단. 여기다 대입했어. 네. 그런 다음에 x에 대해서 요거 미분한 거예요. exponential function 미분하는 거야. 미분한 결과가 여기 있어요. 보면 지금 얘는 x의 함수가 아니죠. ef는. 그렇지? x의 함수가 아니잖아. ei는 근데 x의 함수예요. 그렇지? 요거는 바로 2예요. 2. 그래서 그 관계를 다 이용을 하면 요 값이 바로 2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용해서 미분한 걸 다 정리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그리고 요 식을 어디다 대입해 이제? 여기다.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예, dx분의 dn이 요거니까.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이거 대입했네. 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울 거 지우고, 뭐, 이항을 좀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쁘게 정리하면 요 식이 나와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아인슈타인 릴레이션. 그렇죠?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이 이렇게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요거는 뭐에 대한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이냐면 일렉트론에 대한. 여기서 여기 일렉트론 모빌리티고 여기 일렉트론의 디퓨전 코에피션트. 그죠? 요 값은 요 디퓨전 코에피션트 값은 똑같은 일렉트론이라고 하더라도 실리콘에서의 일렉트론의 디퓨전 코에피션트와 저메늄에서의 일렉트론의 디퓨전 코에피션트 다 다를 거예요. 모빌리티도 다 달랐었죠? 똑같은 일렉트론의 모빌리티라고 그래서 뭐 저메늄 실리콘 다 똑같았어? 아니잖아. 다 달랐잖아. 마찬가지로 재료에 따라서 달라져요. 비슷한 식이 같은 방식으로 유도하면 홀에 대해서도 똑같은 모양으로 유도돼요. 이거 역시 홀에 대한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이라고 불려요.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 예, 네, 어디다 써먹느냐 하면 바로 이 디퓨전 코에피션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뭐로부터? 모빌리티로부터. 이 모빌리티는 이미 지난 시간에 피규어를 상당히 자세히 돼 있는 피규어를 보여줬었죠.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온에 있는 실리콘, 이게 사실 실리콘 데이터인데,
상온에 있는 실리콘 같은 경우에 일렉트론 모빌리티가 대충 1350이었어요. 그지? 그랬을 때, 요 값은 어디서 얻은 거야? 그 그림에서 얻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림. 그랬을 때 디퓨전 코에피션트는 얼마일까? 대입만 하면 되지 뭐. KT. KT, 상온이라고 했으니까 KT가 26 밀리 일렉트론 볼트죠. 근데 엘리멘터리 차지 Q로 나누면 일렉트론 볼트에서 그 일렉트론의 E자가 딱 지워지고 볼티지만 남는 거지. 그래서 26 밀리볼트가 남은 거예요, 지금. 26 밀리볼트가. 그 다음에 요거, 요 모빌리티 값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요게 디퓨전 코에피션트예요. 300도에서 실리콘 속에 있는 전자의 디퓨전 코에피션트는 요 값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이 값을 이제 어디에 쓰면 돼요? 디퓨전 커런트 계산할 때 쓰면 되지. 그지? 디퓨전 커런트 계산할 때 쓰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강의는 다 끝났고, 예제를 하나 보려고 그래요. 앞에서 봤던 그 예제의 연장선이고, 여러분들 책에 엑서사이즈 3.4번이 있어요. 아까 3.2번이 요 그림 갖고 시작하는 문제였죠. 3.4번이 계속 이어지는 문제예요. 꼭 보도록 하세요. 꼭 봐요, 그 두 문제를. 자, 여기에 이 문제 가지고 다시 이제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 질문. 이 반도체가 이게 평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이게 평형에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이유는? 왜 평형에 있지? 그렇지. 페르미 레벨이 빳빳하게, 플랫하게 돼 있지, 수평선으로. 예. 아까 뭐라 그랬어? 평형에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그죠? 예. 여기 막 밑으로 축축 쳐져 있으니까, 이거 왠지 평형 아닌 것 같지? 평형이에요. 왜 평형이야? 네트 커런트가 측정이 안 돼요. 왜 측정이 안 돼? 커런트가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커런트는 있어요. 하지만 서로 다 상쇄되고 측정이 안 돼. 그래서 평형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바로 그 얘기가 나오네. 일렉트론 커런트, 홀 커런트를 2분의 L 지점에서 구하래요. 2분의 L 지점이면 여기가 L이니까 여기네. 요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의 일렉트론 커런트, 홀 커런트, 요 지점에서의 일렉트론 커런트, 홀 커런트 구하래. 네. 네. 구하나 마나 둘 다 0이에요. 왜? 일렉트론 커런트, 디퓨전하고 드리프트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그래서 0이고, 홀 커런트 이것도 마찬가지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야. 디퓨전과 드리프트가. 그래서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형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농도. 이 농도가, 일렉트론 농도, 홀 농도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려보래. 이거는 뭘로 생각하면 돼? 컨덕션 밴드 엣지 EC하고 페르미 레벨 EF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 농도가 많아지는 거고, 뭐 벌어지면 일렉트론 농도가 작아지는 거죠. 여기 봐. 어느 게 페르미 레벨이야? 이게 페르미 레벨이죠. EC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꽤 멀네. 멀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좁아지지. 여기가 제일 좁아졌죠. 다시 멀어지죠. 그리고 일정하지. 따라서 농도는 어디가 제일 진해야 돼? 일렉트론의 농도가? 여기가 제일 진해야 되죠. 예. 반대로 홀의 농도. 홀의 농도는 페르미 레벨과 밸런스 밴드 엣지. 이게 가까우면 농도가 짙은 거지. 가깝네. 예, 농도 짙겠네요. 그러다가 점점점 멀어지죠. 예, 머네. 예, 농도가 얘가 제일 묽겠네요. 그러다가 다시 가까워지지. 여기 또 똑같네. 그렇죠? 이 관계를 보면 이렇게 홀은 높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전자는 낮다가 쑥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이런 모양의 분포를 갖고 있을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각각의 엣지값과 페르미 레벨 사이의 그 간격, 그거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 밴드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밴드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이번에는 디퓨전 커런트가 있냐? 2분의 L 지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L 지점, 그죠? 여기와 여기
요 지점에 2분의 L 지점에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에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 있냐? 있다면 방향이 어떻게 되냐? 드리프트 커런트 있냐? 있다면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먼저 디퓨전 커런트부터 봅시다. 디퓨전 커런트는 뭐 갖고 생각하면 쉽겠어? 농도 갖고 보는 게 쉽겠죠. 먼저 일렉트론. 일렉트론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2분의 L 지점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죠. 농도가 이렇게 돼 있지 지금. 따라서 일렉트론이 어떻게 가? 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무슨 커런트? 디퓨전 커런트죠 지금. 방향은 반대지. 일렉트론이 이렇게 가니까 커런트는 이 방향이어야 되지. 여기도 이렇게 가니까 이 방향이어야 되지. 따라서 일렉트론에 대한 디퓨전 커런트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드리프트. 드리프트 커런트는 요 그림 갖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사실은.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드리프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여기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L 지점. 전자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움직이겠죠? 따라서 이 방향으로 가겠지. 여기서는 전자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커런트는 이 방향. 그래서 반대 방향. 따라서 얘 상쇄되고 얘 상쇄되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혼자 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하나하나 다시 곱씹어 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 우리가 캐리어 액션에서 다룰 게 드리프트, 디퓨전,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너레이션, 리콤비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선 다다음 시간쯤에 마지막으로 상태방정식, 이큐에이션 오브 스테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